근데 이 자식은 뜻이 그만 너무 하열해. 그저 겨우겨우 그저 제일 이제 못난 그런 그 일이나 하고 그저 뭐 일당이나 받아가지고 겨우 연명하고 하던 그런 노숙자 지금 우리로 말하면 노숙자 정도 생활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알기를 호귀 아주 부호 아주 귀한 집안 부호하고 아주 귀한 집안에는 위자 손안이라 아지 아들에게는 어려운 바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 알기를 호귀는 도저히 저 사람 해당이 안 된다. 여기 지금 이런 수준에 도대체 근처도 못올 그런 아들이다. 위자 손안이다. 아들의 어려운 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쓰겠습니다. 소유자하고. 그래 이제 시골에서 오래 살던 사람 모처럼 도시에 왔다고 대접한다고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뭐 커피나 주스 같은 거 시켜드리면 안 돼요. 떨려서 쏟아버려. 거의 그래요, 보면은. 그 수준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대접을 해야 돼, 대접을 해도. 뭐, 워낙 화롭게 잘 지어놔가지고, 가면 어리둥절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실수가 아주 잦습니다. 그런데, 부지 기자 지하열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뜻이 하열함을 알고, 도시에 나와서 출세한 사람이 자기 잘 산다고 덮어놓고 뭐 좋은 호텔에 데려가가지고 비싼 주스 한 잔에 만 원씩이나 하는 그런 주스 사서 대접하면 잘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안 맞아 그게. 그 괜히 실수하기 일수라 그런 데 데려가면. 맛도 없어. 아니, 분위기가 자기하고 안 맞는데 무슨 맛이 있을 테겠습니까? 부지 기자 지가 하열하다. 뜻이 하열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지 하열하고. 자지 호기는 스스로 알되 호기 아주 부호 귀한 사람 호기라고 할 말은 아주 의리의리한 부자 위자 손안이라 아들에게 대해서는 어려운 바가 된다. 이라야. 그리고 그 다음 줄 끝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 시자하고 이 방편으로 불어 타이운 시아자라 하고 사자 의지하되 거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심지 시자하고 이 아들의 어떤 그 상태를 잘 살펴서 알고는 방편으로서 이 방편으로 그 방편이 중요한 거예요. 뭐 자기가 돈을 아끼려고 무슨 뭐 저기 삼류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게는 삼류 사류 중국집에 데려가서 짜장면 한 그릇 시켜드리는 것도 상당한 거예요. 그 수준에게는 딱 맞는 거야. 야 오늘 덕택에 도시에 나와서 출세한 사람 덕택에 청렬이 잘 얻어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참 사람 수준이라는 게 천차만별이니까요. 불어 타인은 타인에게 이거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자 의지하되 사자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말하되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쓰시겠습니다. 심지 시자하고 살펴서 살필 심자 자세할 심자 자세히 살펴서 알고는 아들의 수준을 심지 시자하고 이 방편으로 불어 타인은 타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말이죠. 그리고 시아자 이 사람은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 아들이라고 한 걸, 하는 사실을 벌써 알아버렸는데 웃잖아 이제. 부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불자 아닙니까? 불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 자식이라는 걸 벌써 알아버렸는데 사자 의지하되 그 다음에 끝까지 두 줄 읽겠습니다. 악은 방여하노니 수의소치하라 궁자환희하야 득미정유하며 종지이기하야 왕지빈리하야 이구이시이러라 해. 악은 방여하노니 나는 지금 너를 놓아주노니 그 말이요. 내가 지금 그대를 놓아주노니 수의소치하라 뜻대로 네 마음대로 가, 소치 나아갈 바대로 가라. 그러니까 이 궁자는 붙들려서 죽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희해서 궁자가 환희해가지고서 등미정류라 생전에 뜻도 보도 못한 아주 즐겁고 기쁜 그런 그 일을 얻게 됐다. 일찍 있지 않던 미정류를 얻었으며 종지이기하여 땅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내 살았다. 금방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죽을 줄 알고 기절까지 했는데 이제도 살았다고
뭐 참을 게 없고 어쩌든 건 뭐 돌아볼 겨를도 없는 거죠. 뭐 땅으로부터 일어나서 왕지 빈리하여 저기 가난한 동네 지 수준에 딱 맞는 그런 동네 저 그 노숙자들이 많이 그 있는 그런 동네에 이제 가가지고 이구 이식 이래라 의식을 구하더라. 거기서 이제 뭐 동양도 하고 구걸도 하고 하더라. 그런 처지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왔죠. 다 모두들 지금은 뭐 거의 뭐 장자 아들이 다 됐지만은 이제 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 되면 우리도 전부 이제 부처님 재산 다 물려받는 계기 됩니다. 다 아금 방려하노니 내가 지금 그대를 놓아주노니 쓰시겠습니다. 수의 소취하야 수의 소취하야 뜻대로 나아가서 공자 하라하니 공자가 환희했어. 못난 아들이 못난 자식이 환희해가지고 아이고 내 죽을 뻔했네 하고 죽었다 살아났네 하고 더 미정유하냐? 미정유를 얻었으냐? 종지이기하야 땅으로부터 일어나 땅에서 일어났어. 왕지 빈리하야 가난한 동네에 이르렀어. 이후 이시기르니
유의식이라.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이제 사람을 시켜 유인하다. 이게 이제 자기 그렇게 그 학수고대하던 자식을 만났는데 그 아무리 그 근기가 하열하다고 그냥 내보내 버릴 수는 없잖아요. 방편으로 이제 놓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시켜서 이제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차츰차츰 마음이 커지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츰차츰 이제 그 수준을 높여가지고 이끌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 두 번째 줄 끝머리 한자 남겨놓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시 장자가 장욕 유인 기자하야 이설 방편 할세 밀견 이의 형세 초치한 무위덕자 하대 거기까지. 그때 장자가 어떤 그 유인책을 쓰는고 하면은 장욕 유인 기자야 그 아들을 장차 유인하고자 해서 이설 방편 할세 방편을 베풀었을세 밀견 이인의 두 사람을 이제 비밀로 보내 그 사람 옆에 이제 접근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자식의 수준하고 똑같도록 이제 여러 가지를 꾸미는 거야. 형색이 초치하고 그 이제 뭐 밑에 일꾼들이 그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못나 보이고 형색이 아주 초췌하고 그다음에 무위덕자 아무리 봐도 뭐 그 아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위덕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이제 밀견 비밀하게 이제 보내는 거라. 너는 내가 보냈다 하면 안 된다. 가서 이러이러한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더라도 저기 이제 돈벌이 많은 곳이 있으니까 글로 가서 우리 거기 가서 우리 품팔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와요. 일단 쓰겠습니다. 양복 입고 넥타이 면사는 보내면 안 되죠. 그 사람보다 더 초췌해 보이고 더 못나 보이는 더 가난해 보이는 사람을 이제 꾸며가지고라도 그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참, 처지가 아주 참 난감하죠. 이시 장자가, 이런 거 참 우리의 그 생활하고 또 부처님하고 인연 이런 것하고 연관시켜서 그 맞춰 나가면 아주 재밌어요. 장욕 유인 기자하야 장욕 장차 그 아들을 유인하고자 해서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나오지만 재분정가 암시 그 환경설하니까 놀라서 기절한 것은 환경설할 때고 암경을 이제 이렇게 이제 방편을 써가지고 암경을 이제 수준을 딱 낮춰가지고 이제 암경을 설한 게 이제 걸음치고 똥치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게 이제 소승불교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환경 저 법화경에서는 기자야 이설 방편할세 여기는 이제 암경설할 때라 저기 기절했을 때는 환경설할 때고. 환경설에도 뭐 한 사람도 기절 안 하니까 우리는 대단한 분들이야 대단한 분들.
그래도 환경이 좋다고 환희심을 내면 더 대단한 분들이고. 방편할세 밀견 이행의 그 두 사람이 옆에서 와가지고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부자 아버지가 보낸 줄 모르지 이 사람은 또. 그래 관세음보살을 문수보살 보현보살도 이제 간혹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그 우리들 수준에 딱 맞춰가지고 저기 가면은 갑바위에 가면은 소원 들어준단다 가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그러면 혹하고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단다 그러면 이제 혹하고 일단 가는 거죠. 다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인생. 예. 우리 신행생활을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지금 그런 이야기야 지금 이 사람 두 사람 심부름꾼이라는 게. 예.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이런 분들이 예, 가까이 가면은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단다. 우리 글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소원이 성취가 안 됐다. 예, 야 근데 성취 안 됐는데 어쩌노? 아이고 우리 정성이 좀 부족했겠지. 예, 저 남의 보렴 한번 가자. 갈 때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또 그 옆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이 또 이제 눈에 들어오고 차츰차츰 이제 신심이 증장하고 그럼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기와도 한 장씩 사가지고 보시도 하고 또 법문도 또 이제 들을 기회가 있어서 법문 듣고 그렇게 되는 거죠. 차츰차츰. 이제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신행생활이, 말하자면 신심이 없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 불자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 썼죠. 다음 페이지 그 한 줄 끝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 줄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가 예피하야 서궁자하되 차유작처하니 배여 여치라하야 궁자 약허 얻은 장래 사작하고 약은 욕하 소작 이어든 변가 의지하되 고여 제분이여 아등 이인도 역공 여자이라 하라. 진작에 가죠. 여가 예피하야 두 사람 간첩 두 사람 보냈잖아요. 밀사를 두 사람 보낸 거야. 너희들은 그 사람인데 가가지고 서궁자한테 큰 소리로 하거나 뭐 그 욱박 지르면 안 돼. 천천히 가만가만히 궁자에게 천천히 가만가만 아주 그 어눌한 소리로 그렇게 하되 차유 작처하니 일할 곳 작처 일할 곳이 있어. 저기가 뭐 일거리가 있어 저쪽 집에 여기에 일거리가 있으니. 배여 여치라 너에게 배로 치는 이제 갑치자거든요. 그 일당을 배나 더 준단다. 야 얼마나 좋나. 우리 거기 가서 우리 일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이제 그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 유인하다 전부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자가 약하던 그 못난 아들, 뭐 그 사람도 뭐 돈 받아가지고 뭐 밥벌이도 하고 해야 하니까 만약에 허락하거든, 그 못난 아들이 만약에 허락하거든 장래
사작하고 데려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하고 야거 만약에 말하기를 무슨 일을 하는가 하소작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가 하고 묻거든 변가 의지하되 곧 가히 그 사람에게 말하되 고여 제분 이게 제분 전가 암시 여 제분이란 말 나왔죠 제분 전가 암시 지난 시간에 암은 뭐 암시비 방등팔 그랬잖아요 너를 제분 똥치는 데다가 고용한다 똥치는 데 고용한다 아 그래도 뭐 품을 많이 준다니까 좋지 않냐 아니 뭐 처지가 그런데 뭐 아주 뭐 횡재 한택이죠 뭐 똥치는 직업을 얻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품값을 더 준다고 하니까 뭐 똥치는 직업 그냥 보통 그 품값을 받아도 어려운데 배나 더 준다니까 아주 뭐 횡재를 참 처지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신앙하면서 너무너무 그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거 부처님은 욕심 버리라고 하는데 욕심 버리면 거기에 큰 소득이 있는데 욕심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라 얻으려고 욕심 부리는 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반대로 나가는 거라 그런 어떤 그 우리 그 신앙에 대한 심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봐도 좋아요 제분 똥을 치는 일에 고용한다라고 하고 아등 이인도 우리들 두 사람도 역공 여자이라 하라. 또한 니하고 같이 일할 거다. 그 똥치는 일을 니하고 같이 할 거다. 얼마나 마음 놓여요. 참 갑바에 가면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단다. 나도 가니까 같이 가자. 해가지고 한 예로서 그런 처지입니다. 이게 아주 여기에요. 뭐 그 행간에 들어있는 그런 그 소소한 우리들의 그 사정과 이야기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일일이 참 내가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예. 우리 한국 불교의 그 어떤 그 신앙 형태를 이야기하기로 하면은 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 뭐 그것도 좋은 방편이에요. 부처님도 그런 방편을 썼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방편을 할 수 없이 아니 대뜸 환경 니도 부처도 나도 부처 뭐 그 환희로우라 인생이여 아름다우라 세상이여 환희로우라 인생이여 뭐 욕심이 꽉 차가지고 괴로워 죽겠는데 무슨 뭐 아름다우라 세상이여 환희로우라 인생이여 아 이대로가 뭐 청정법신 비로자람을 그 얘기가 귀에 들어가겠어요 욕심이 꽉 차가지고 이 소원이 이뤄야 되는데 그저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야, 그 소원. 그 소원을 비울 줄 모르고 계속 그것에, 뭐, 휘발유를 뿌리는 거야. 끊임없이 휘발유를 뿌리니까 사실 되돌아보면은 한생각 딱 놓아버리면은 현재 상태도 그런대로 살만한데 말이야. 현재 상태도 그런대로 살만하거든요. 아, 숨만 쉬면 됐고, 최소한의 의식주, 최소한의 의식주만 일단 해결되면 그런대로 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면서도 왜 우리는 부족을 느끼느냐 욕심 때문이죠. 그래 지족이 제일 부라 그러잖아요. 만족한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부자다 그런 말 있고 뭐 우리가 좋은 말 뭐 못 들었어 몰라서 어디 허덕거리나요? 사람 우리는 참 많이 허덕거려요. 그만하면 뭐 사실 되돌아보면은 누구 누구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데. 그런데도 아주 많이 허덕거리는 거야. 그래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런 이제 똥이나 치고 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한 거죠. 똥이나 치는 수준으로 전락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수준의 사람을 다 보내가지고. 여기 뭐 왜 두 사람을 보냈느냐 그에 대한 뭐 설명이 그냥 천태종 원래 진짜 천태종 천태학에는 이 법화경 한 권 가지고 해설해 놓은 게 책이 수만 권이에요 수만 권이 그런데 우리나라 천태종은 이름은 천태종이지만은
관세음보살밖에 몰라. 그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내가 옛날에 건강할 때 그 저 군인사에 가봤어요. 군인사에 가보니까 뭐 방이 많고 층층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구석구석에 전부 뭐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개구리 우는 것 같아. 개구리. 개구리 한참 논밭에서 많이 울 때 누워서 관세음보살 부른 사람, 서서 관세음보살 부른 사람, 법당에도 소용없어요. 온 방에 그냥 자기 나름대로 편리하게 이쪽 벽을 향해서 뭐 중앙을 향해서 저쪽 벽을 향해서 각자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누워서 부른 사람, 앉아서 부른 사람, 서서 부른 사람 그냥 뭐 관세음보살 하는데 꼭 내가 지나가면서 듣기로 복도에서 듣기로 아 한참 그 개구리가 성할 때 개구리 우는 소리 같다. 죄송한 편이지만 그렇게 들렸어요. 그건 내 솔직한 느낌을 뭐 참여하는 마음에서 뭐 표현했다 해도 좋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그 천태학을 제대로 하면 이 법화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의 박사가 돼야 돼. 그리고 법화경 구절구절 이런 데서 자기 소견과 거기에 해당되는 그 속뜻을 꽉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 수만 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불교에서는 이 법화경 한 권이 거의 일본 불교 80, 90%를 차지하잖아요. 거의 일본 불교는 법화경 불교입니다. 본래 성덕태자라고 그 유명한 그 태자가 그 불교를 좋아하고 법화경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크게 일본 불교의 뿌리가 되고 거기에서 선종도 나오고 밀교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파가 이제 나왔는데 거의 80, 90%는 법화경 불교입니다. 그 속에 그런 깊은, 이 속에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한국의 그 천태종은 법화경 불교를 표방하면서도 전혀 법화경 불교하고 물론 관세음보살 본품이 법화경 안에 저 뒤에 가면 있긴 있어. 그거는 정말 하은기를 위한 방편으로서 그렇게 이제 등장한 그런 그 가르침인데 이 보십시오. 우리들의 그 어떤 그 신앙의 그 단계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놨잖아요. 기가 막히게 해 놨잖아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법화경의 본색이라 천태종의 본 모습인데 그렇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천태종은 그렇지 못하고 그저 관세음보살만 안 부르고 그래 그런 수준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불자들이 그러한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여기도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로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하겠지. 예. 그렇지만 어떻게 나는 그런 건 할 줄 모르니까 그런 그 상황도 우리가 이렇게 법화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뭐 딴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요. 양심상 관세음보살 부르면 좋다 그런 소리 물론 좋지. 거기에만 다 일념이 되면은 그런 면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면 기도 성취하는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부처를 향해서 가는 거. 내 불성을 완전히 꽃피워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것. 이게 이제 부처님이 바라는 바거든. 그래 이 재산을 다 물려준다고 하는 이 부자가 그 못난 아들을 찾아가지고 재산을 나중에 다 물려준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부처로 꽃 피우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솔직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표현하면 그래요.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여가 예피하야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정직하게 말하는 게 제일 편안해요. 나중에 변명할 여지도 없고 정직하게 말하면. 한번 방편으로 거짓말하기 시작해놓으면 그 거짓말을 때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끝도 없어 나중에 감당이 안 돼. 여가 예피하야 서궁자하되 그 못난 자식이니까 큰 소리로 하면 안 돼. 천천히 소곤소곤 그렇게 이야기해라. 서라는 이런 뜻이에요.
공자에게서 천천히 말하되, 자유작처하니 여기에 일거리가 있으니 일할 곳이 있으니 배여 여치라 하야. 너에게 값을 배로 준다. 주는 곳이 있다. 공자 약흙 얻은 장례 사작하고 데려와서 같이 일을 하고 약은 육하 소작이어든 변가 의지하되 고여 제분요 똥을 치는데 고용한다. 제분 정가 암시. 그거 외워놓으세요. 꼭. 오늘 공부 끝날 때까지 외우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갈 때 한번 시험 쳐야지. 아니 뭐 첫날 한 달 전에 한 줄을 외웠더니 그 다음에 여덟 줄인가 밖에 안 되는데 왜 여덟 아등 이인도 역공여작이라 하야.
백공여자이라 하라. 너하고 같이 일할 거라. 자, 그 다음에 석재주를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 이 사인이 직구 궁자하야 귀 득지하고 구진 상사한데 이시 궁자가 선치 귀가하고 신결 제분 이러니 귀부 견자하고 민이 계지르라. 헤 참. 그때 두 심부름한 비밀로 밀사가 두 사람이 즉구궁자하야 곧 그 못난 아들을 구해가지고서 귀득지하고 이미 그 사람을 이제 확보했죠. 심부름을 잘하고 그 장자가 보낸 줄 깜짝같이 속이고 다 그렇게 그 사람을 이제 얻게 되었다. 귀득지하고 이미 얻고 구진 상사한데 함께 그 앞에 일을 위해서 이제 그 똥이나 칠 거다. 그리고 값은 배로 줄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 갖추어서 진술한데 이시 궁자가 그때 궁한 아들이 선치 귀가하고 먼저 값을 선불, 선불로 준 거야. 뭐 재산 다 물려줄 건데 뭐 선불이면 어떻고 뭐 후불이면 어떻습니까? 아, 오늘 하루 일당이 예를 들어서 만 원이다 하면 2만 원을 그냥 주는 거야. 일도 하기 전에. 예. 선치 귀가하고 먼저 그 값을 취하고 심적 재분 이러니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똥 치는데. 예. 값을 배로 받았으니 막 신나게 막 똥이 묻는지 마는지 막 상관없이 그냥 돌아보지 않고 곧 심적 곧 바로 이 말입니다. 더불어서 그 똥을 치려니 그 아버지가 견자하고 그 아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는 미니 계지라 아주 참 그 저기 저 불쌍하기도 하고 참 측은하기도 하고 또 괴이하기도 하고 이 거부 장자 수억만 급 저기 저저 삼성이나 현대 뭐 LG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거부 장자인데 그 장자의 아들이 그 재산 전부 지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이하게 생각될 거야. 아이고 참 저 인간 참 내 자식이지만 너무 못났다. 그 일단 그 배로 받았다고 똥치면서 좋아가지고 말이야.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거? 우리 모습이죠. 그래도 이 모습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요? 약간은 그래도 벗어난 것 같은데 간혹 또 이런 데 빠질 때도 있어. 혹 이제 잘 이제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공부 잘 하다가 그때는 다 아주 의젓하게 내가 상당히 높은 단계에 오른 것 같은데 또 어떤 상황이 봉착하면은 또 이렇게 이제 전락한다고요. 뭐 매달리고 달라고 하고 뭐 선불이라도 해 주십시오. 기도 되게 하면은 부처님이 갑을 해준다니까. 갑을 해줘요. 하도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 기도하는 마음이 끌어옵니다. 뭐 누가 주는 건 아니고 누가 주긴 주겠어요. 끌어옵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이 아주 세면은 기도가 강렬하면은 끌어와요. 그걸 우리는 갑을이라 그래. 끌어와요. 그런데 끌어와가지고 갑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아주 그 나중에 갚을 일이 더 크잖아요. 갚을 일이 더 큰 거야. 통장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꽉 채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나 2억이나 10억이나 이렇게 있는데 뭐 100만도 쓰고 뭐 1000만도 쓰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넉넉하고 좋습니까? 근데 이제 빈 통장인 거야. 빈 통장인데 요즘 또 당겨 쓰는 그런 통장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그 얼마나 그 저거 저 마음이 예, 그 쫄리겠어요. 그게 이제 저 조사 스님들은 세금을
1년치나 2년치 세금을 못 낸 백성과 같다. 하도 그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세금을 못 내고 그만 농사 지은 거야. 그 세금이 밀려 있는 거지. 2년치 세금이 밀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은들 세금 내기가 바쁜 거야. 세금은 내 밀려 있는 거야. 금년치 세금 내고 나면 그년 거 못 냈으니까 그게 또 밀려 있고 또 밀려 있고 그런 처지인 거야. 그런 처지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래 이제 대히 급하면 뭐 그렇게라도 어떻게 떼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한 사실을. 뭐라고? 전부 인과대로 간다. 내가 지어놓은 대로 돌아가니까. 그건 뭐 부처님 법도 아니야. 부처님이 그러한 사실을 발견했을 뿐이지. 전부 세상 우주의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가 전부 인과 이치로 돌아가니까. 그러한 사실을 부처님이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인을 지어놔야 돼. 원인을 지어놔야 돼. 조건을 잘 지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아무리 피해도 자기에게 돌아와. 좋은 과보도 돌아오고 나쁜 과보도 돌아오고 그렇게 돌아오게 돼 있는 거. 그러한 이치 우리가 제대로 알자고 하는 게 말하자면 불교를 믿는 일입니다. 자, 이제 쓰겠습니다. 시이사인이 그때 두 심부름꾼이 공부하러 다니면 뭐 소원 성취 되는 줄 알았더니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근데 그게 결국은 큰 소득이고 한데 그게 오히려 더 이익이고 몇천 배 몇만 배 이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기까지는 또 이제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죠. 즉구 공자. 야, 귀 듣기하고 구진상사한데 위에 일을 갖추어서 다 진술한데 이시 공자가 불교는 한마디로 복지는 일이에요. 이시 공자가 승치기가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복 열심히 짓고 그러면 막 잘 풀립니다. 저절로. 공부 안 하고 복만 지면은 코끼리 목에 진주 목걸이 건 것 같고 심녀 재분이라니 곧 똥을 치고 있었더니
그 똥을 치고 있었더니 제분 기부견자하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미니 계지르라. 참 아버지 입장 돼가지고 저게 내 아들 많고 많은 재산을 두고 저런 짓을 하고 있다. 참 부처님 입장에서 중생들 하는 짓 보면 참 그럴 거예요. 응? 부처님 입장에서 중생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이 거부 장자가 자기 아들 하는 짓을 보고 보면은 꼭 같을 거라. 이 우리가 참 여기서 깨달을 점이 많아요. 미니 괴지 이래라. 불쌍하게, 측은하게 여기고, 또 괴이하게도 여기다. 어찌해야 저런 처지가 되었는고, 내 자식이. 괴질래라. 다 쓰셨죠? 예.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